차량 문과 천장은 모두 떨어져 나갔고 뼈대는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. 어젯밤 10시 반쯤 광주 신창동의 한 도로 갓길에서 차량 한 대가 폭발한 현장입니다. 사고가 난 차량 안에서는 차주 43살 윤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손상됐습니다. 소리 들리고 빵 소리 나니까 제가 신고한 거야. 119. 사고 현장은 주택가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자주 지나는 도로였고 아파트 단지와 1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입니다. 아, 뭐가 터진다. 그것은 내가 느낀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잊어버리죠? 폭발물은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폭발 작업을 담당한 윤 씨가 폭발물을 빼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다이너마이트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었더니 폭발하고 오르는 사람인지 뭐 피우려고 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건데. 경찰은 정확한 폭발물 성분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업체를 상대로 폭발물 관리 부실과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. KBC 이영길입니다.